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컴입니다. 오늘은 이제 PC 조립 영상이고요. 조립을 의뢰해주신 분이 같이 계셔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펙을 말씀드리면 인텔 i5 8500 벌크 하나 들어가고요, 삼성 DDR4 8기가짜리 2개, M.2 삼성 970 이보 사제 쿨러, 예, 쿨러 3개 들어가고요. 파워는 600W 사제 쿨러, 이거는 이제 팬입니다, 팬.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의 B360 보드 칩셋 들어가 있는 게이밍 플러스.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마이크로닉스의 RS-Z300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조립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 먼저 까주고, 사랑해요. 이거는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꽉 조이시면 유리 깨집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손으로 꽉 세게 조인트로 넣었거든요. 들어보시면 좀 무거울 거예요. 보이시죠? 저기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가장 먼저 할 거는 파워 장착입니다. 아까 그 저거 케이블 쓴다고 안 하셨나요? 네, 잠시만요. 아, 이거요? 네, 근데 선은 다 나올 거예요. 그거를 감성으로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 이 케이스요? 네, 선 정리할 때 뭐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 선대기가 살짝 이제 돌출이, 네, 돌출이 돼 있으면 선하기가 편할 텐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근데 케이스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쿨러랑 RGB 쪽 그 뭐냐, 이 PCB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색깔을 다 조정해서 아마 여기서 버튼 누르면, 네네, 변경하는, 네, 그렇게 식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돼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케이스는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 쪽 열어보면 이게 나사 있거든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나사. 아, 요걸로 같이 체결해 주시면, 메인보드로 체결해 주시면 되고. 파워가 혹시 달아주실 수 있나요? 근데 굳이 달아줄 순 있는데 저는 안 달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 와셔가 그게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전에 직접 구매하셨는데 딴 데서 빼돌리신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GTX 1060으로 장착을 할 거고, 일단은 지금 핀 상태를 보려고. 6핀일 거예요. 네, 6핀이네요. 사이가 괜찮은 게 이게 오디오 칩셋이거든요. 오디오요? 네, 이쪽이 오디오 칩셋하고 오디오 콘덴서 쪽인데 다른 제품보다는 콘덴서가 좋은 걸 써요. 그래서 음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 스피커가 출력될 때요? 그렇죠.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정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올랐어요? 그렇죠. 벌크 가격하고 정품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차피 판매사에서 대부분 1년 정도는 무상으로 AS를 해주거든요. 근데 CPU가 불량 난 경우는 거의 없어서. 사제 쿨러 같은 경우는 달 때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못 장착할 경우는 떠버리거든요. 아, 이거 가이, 그렇죠. 가이드 자체를 잘못해버리면 떠버려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설명서 보고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안에 리스도 같이 들어있어요. 저희 걸 우선적으로 발라드리고 나중에 청소하실 때 동봉제가 이제 다시 묻어가지고, 네, 천천히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이제 이 부분이 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쿨러 자체가 요거는 많이 괜찮아요. 왜냐면 요렇게 쿨러 자체에 동판이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 네, 보여드릴게요. 열천들. 그렇죠, 그렇죠. 요런 사제 쿨러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그냥 이 판만 돼 있잖아요. 아, 전도율 자체가 떨어져요. 차이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열 자체가 동판으로 다 흡수가 돼서 이 쿨러가 식혀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다가 쿨러만 하나만 더 추가 장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요거는 안 되네요. 요거는 추가 장착이 안 되게끔 되네. 원래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반대편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상 뒤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지금 요거는 이렇게 품이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쿨러는 쿨러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열을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반 정품 쿨러보다 싸제 쿨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열이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더 좋다. 그렇죠. 일반 정품 이런 정품 쿨러보다는 여기 더 나아요. 이런 거는 사지 마시고. 날개랑 브라켓 들어있고. 아, 구리스 있네요. 네, 그래서 구리스는 나중에 갖고 계시고. 네네. 일단 저희 걸로 발라드릴게요. 저희 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따로 뭐 전도 효율이나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기본 그리스예요. 네, 썸물앱 거의 썸물 그리스긴 한데 그리스에 사양이 나와 있으면 이걸 바를 텐데 사양은 몰라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잘만 걸로 효율 좋은 걸로 발라 드릴 거거든요. 네네. 아 이거 이테라요, 저. 네? 이거 이테라. 네, 이테라로 좀 해달라고 하죠. 아 퍼플이 더 낫다 했죠? 그 속도라는 거. 읽고 쓰기 하는 데는 퍼플이 좋아요. 네. 이제 그린, 블루 막 이거마다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다른데 퍼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CCTV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고 쓰기가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단가가 좀 더 비싸요. 퍼플이. 혹시 이거 나중에 네. 쿨러 팬이 돌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에서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홈플러스는 좀 비싸고요. 네. 다이소 가시면 에어캔이라고 있어요. 아. 이걸로 그냥 제가 아, 바람 나오는 걸로. 네. 이걸로도 안 된다 하시면 가게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공짜로 청소는 해드리니까 갖고 오시면 네네. 빵 싸드리고 만약에 이제 뭐 기름때나 이렇게 많이 끼 있으면 저걸 안 돼요. 아 기름때도 껴요? 이제 뭐 집에서 삼겹살 많이 꺼 먹는다거나 아. 뭐 고깃집이나 이러면. 기름이 깨버리면 에어건으로 청소 안 되니까 이제 초음파 세척기 같은 걸로 약간 풀어가지고 아, 세척을 해줘야 네네. 돼요. 네. 아까 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네. 지금 이쪽 보시면 여기 쇠가 다 있잖아요. 아 구멍이요? 아 여기 이거요? 네. 네. 여기 접지 역할하는 거예요. 아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메인보드용 나사인데 네. 이게 결속이 되면서 여기에 과전류가 흐르거나 뭐 남은 전류가 있으면 이게 출판이잖아요. 네. 이 스탠드 오프를 통해가지고 여기로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로 빠지게끔 돼 있어요. 아. 근데 와셔를 달아버리면 빠질 공간은 전원선밖에 없어요. 아, 과부하가 돼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라 전기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워에서 그러니까 교류 전류인 220V가 여기로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정류로 바꿔주는데 바꿔주는 것도 어떤 파워를 쓰냐에 따라서 일정하게 전압이 나갈 수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2V라고 하면 뭐 11.9V, 8V도 왔다 갔다 해요. 아 오르락내리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태가 좋아도 쓰면 쓸수록 부품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그 전류를 빼줘야 되는데 고여있으면 칩셋이 터지거나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와셔를 선호하지 않아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네네. 예. 근데 이렇게 비싼 케이스도 원래는 동봉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안 써요. 예. 보시면 저도 이거 와셔는 갖고 있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빨간색. 근데 안 써요. 예. 근데 원하신다면 다른 드리죠. 아 왜냐면 동영상마다 막 다르게 돼요. 어떤 데는 다는 사람 있고 안 다는 사람 있고 네. 근데 저는 안 다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무슨 케이블이에요? 이건 사다 케이블입니다. 아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다는 거예요? 통신할 때 이게 통신 역할이고 파워에 달려있는 거는 전기만 공급을 하고 이거는 메인보드랑 통신을 하는 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메인보드에 M.2는 저거 하나밖에 못 다는 거예요? 이제 메인보드마다 달라요. 마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달게끔 돼 있어요. 예.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앞뒤로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에 더 여유분 슬롯이 있을 경우도 있고 이런 데 여유분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더 달아줄 만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그러면 여기 케이스에 막 SSD 다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간이 있을 때는 SSD로 이제 두 개 막 이렇게 여유분만 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사타를 몇 개까지 호환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아, 또 네. 메인보드로 가봐야 돼요? 메인보드의 통신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신선이 메인보드에 몇 개까지 지원이 되는지. 요 같은 경우는 다섯 개밖에 지원이 안 돼요. 아. 어떤 건 여덟 개짜리도 있고 여섯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이래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지원하니까 추가로 외장하,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총 다섯 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 포함하면 여섯 개. 아, 그렇네요. 인식을 여섯 개 총 M.2 포함해서. 그럼 저 M.2 하나랑 이제 저 SSD 아니 하드디스크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 늘리시면 돼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뭐. 아. 예. 쭉쭉쭉쭉. 왜냐면 방금 엄마 전화 가지고 문서 네. 옮기니까 이제 저장 장치 하나 더 달아야 되나 싶어서. USB로 쓰시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냥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아. 아니면 어차피 여기 2테라니까 네. 한 300기가 정도 분할 파티션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만 그러니까 다 층마다 이 호수로 나눠준다 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면 이제, 네. 이제 키보드 USB 하나, 마우스 하나, 이제 그 스피커 하나, 네. 헤드셋 하나 이렇게 쓰는데 네. 헤드셋은 이제 쓸 때만 꽂아놓고 그렇긴 하는데 이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뭔가 거치적거리잖아요. 나중 뒤에 메인보드에서 예, 예. 꽂을 수 있나 해가지고. 그렇죠. 메인보드에다 꽂는 게 깔끔하죠. 멤버드에다 설치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지저분하다 그러면 USB 허브라고 있어요. 아, 그래 나와서 꽂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지연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허브에 그 뭐 안에 PCB라든지 내부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지연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일단은 메인보드를 꽂아버리면 이 쿨러를 장착하기 힘들어지니까 쿨러부터 장착을 할게요. 시디펜이에요? 어떤 거요? 이거 CD 부착하는 거. 그렇죠. CD롬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안 쓰지 않아요, 막 다. 요거를 떼버리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요 펜 자체가 애초에 CD는 뭐 쓸 일이 아예 거의 그렇죠. 다 USB로 나오니까 요거는 떼서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떼버릴게요. 네네. 그 앞에 이거 마개는 다시 끼워야죠. 아, 놀랐네. 떼버리고 대부분 다른 거는 여기에 뭐 몇 번부터 꽂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영어인데요? 영어 못 읽어요? 영어요? 좀 취약하죠.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DIM, MA1, 네. 2, B1, B2 이렇게 있어요. 아까 A1, A2. 예. A1, A2에 꽂으면 안 되고 A1, B1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근데 간혹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드에 뭐 A1, A2, 뭐 B1, B2 이렇게 적혀 있는데 펄스트라고 적혀 있는 게 먼저 있어요. 예. 거기 먼저 꽂아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그게 안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보면 A2, B2 먼저 퍼스트로 꽂으라고 돼 있죠. 네네네. 그러면 빨간색 먼저 꽂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메인보드를 켰을 때 메모리 똑바로 꽂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인식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오류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메인보드가 좋은 게 뭐냐면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LED가 들어와요. 오른쪽 끝에가 CPU 램 그리고 CPU 그 다음에 D램 램 문제면 세 번째가 들어오고 그래픽 카드면 두 번째 첫 번째면 부팅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렇게 LED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비품이 안 울려도 LED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LED가 안 들어오고 비품 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거는 확인. 여기서 HDMI 선을 쓸 일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멍텅구리예요. 아,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모니터를 리셋은 뭐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간단해요. 뭐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접점만 쇼트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컴퓨터에서 직접 막 요거 버튼 누르시는 거랑 컴퓨터에서 시스템 정도 누르는 거랑 똑같대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작용이에요? 네. 왜냐면 윈도우에서 전원 버튼을 인식을 해서 시스템 종료를 그냥
단축키처럼 들어가는 거라서 옛날에 윈도우 7이나 윈도우 XP나 이러면 요거 누르면 안 좋았어요. 아. 근데 요즘은 그냥 요거 누르시든지 시스템 정도 누르시든지. 다 쓰는 선이 몇 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쓸지는 모르니까 많이 달아놓은 거예요. 아, 그냥 그렇죠. 일단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이거 필요해가지고 근데 손이 없어 파워에. 파워 버려야 돼요. 사타 케이블 꽂아주고. 여기 사타 1이라고 돼 있죠. 네. 1번부터 꽂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M카드 방금 나서는요. 그렇죠. 그리고 2번 3번 있죠. 네. 나중에 추가하실 때는 2번 꽂고 3번 꽂고. 2번이 밑에고 3번 위에고. 그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바이오스에서 잡아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반대로 달아야겠다. 그러면 쿨러를 반대로 달아야 되려나? 다시 할까요? 제대로 빠는 거예요. 딱 알맞게 잘 발렸죠? 네네. 싹 펴지면서 네, 이렇게 조립 다 끝났고요. 보면 지금 뭐 윈도우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여기 M.2거든요 잡히죠. 240기가 아, 원래 250기가 아니었어요? 18기가 날라간 원래 그래요. 아, 원래 좀 줄어요? 네. 1테라도 1테라가 다 1테라가 아니에요. 막 0.98 그렇죠. 그러니까 아. 980 뭐 거짓말 10기가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도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기가 1테라 샀는데 뭐야 왜 900몇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원래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뭐 그 자기네들 그 하드 찾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 기본 플래시 파일들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게 좀 잡아먹어요. 아, 그걸 포함해서 2테라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말이 1테라지 그 이진수 아시죠? 0과 1의 조합. 아, 네네. 예, 그걸로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램도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기가, 뭐 6기가 이런 게 없어요. 배수대로, 2의 배수대로. 이해하셨죠? 아, 그래서 32비트, 64비트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막 LED 컨트롤 버튼 누르면 불이 바뀝니다. 그리고 쿨러에 돈을 많이 써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쪽 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팬도 다시 이쪽에 달려있던 거를 제가 잘못 장착해서 여기로 옮겨서 공기가 이렇게 빠지게끔 설치를 했고 그래픽카드 1060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닉스 너무 깜빡거리네요. 네. 그리고 전면 팬 그리고 상단 팬 요것도 사제로 아까 3개짜리를 직접 달았습니다. LED 불 잘 들어오고 위쪽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이런 쿨러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케이스처럼 순환 쿨러가 아이씨 안 보이네. 아, 편집이에요? 네, 편집이죠. 그래서 감성은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